그래. 자, 안녕하세요. 자, 핏본 전속 모델 한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자, 푸쉬오빠입니다. 푸쉬오빠. 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네. T자로 나왔네요. 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체중이 이렇게 하중이 받았을 때 안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아주 그냥 고급스럽고 두껍고 아주 강한 예, 강철로다가 만들었고 이거는 저희는 지금 이건 국내 생산입니다. 국내 생산. 국내에서 저희가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점. 네,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색상은 다섯 가지입니다. 자, 블랙, 그레이, 블루, 옐로우, 레드.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색상, 자, 본인의 성향대로, 네, 내 스타일대로 색깔, 네, 색상 골라서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요거 운동 설명을 좀 더 해 드릴 건데, 지금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이야, 이거 태극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태극기 아닙니까? 제가 고른 원픽은 그레이색입니다. 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이야. 네, 그레이색으로 제가 네 삐처리 해주실 거죠. 아, 그레이색이야. 그레이색이야. 자, 그레이색이야. 첫 번째로 자 우리가 푸쉬오빠를 이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손목 보호인데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짚고 푸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목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쵸?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하중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네. 하중을 받을 때 꺾여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세워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푸쉬업 할 때 우리가 하중이 최대로 엎드렸을 때 어디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엎드렸을 때? 엎드렸을 때 당연히 이쪽에 많이 받아야겠죠. 네. 이쪽 부위입니다. 잡았을 때 이쪽. 네. 푸쉬업 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손목 보호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 그립별로 우리가 운동되는 가슴 부위가 조금씩 다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전 시간에 제가 푸쉬업 설명드렸듯이 자, 그립이 보폭이 간격이 좁아질수록 삼두에 팔에 좀 더 자극이 많이 가고 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깨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깨에 자극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깨 넓이의 1.5배 정도 되는 너비로 기본 푸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더 넓게 잡는 거지. 와이드로. 와이드로 좀 더 잡고 넓게. 좁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팁. 자, 우리가 넓이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지만 이 잡히는 방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아래쪽으로 아래 가슴에 자극을 많이 주고 싶다 하면 저는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자, 가슴을 좀 더 들어주시고 늘리고 아래로 놓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래 가슴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넓이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손의 방향 각도로도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바닥을 짚고 하는 푸쉬업과 이 푸쉬업을 이용하는 푸쉬업은 가동 범위가 조금 틀려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늘어나는 길이가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비교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 자, 헬린이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등척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 등속성 운동이 있습니다. 네. 등척성 운동은 뭐냐면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운동. 예를 들어서 플랭크라든지 아니면 버티기.
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한 근력 운동은 우리가 이제 등장성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운동. 무거운 물체를 잡았다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짧아지고 길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우리 근육 성장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가동 범위가 크면 클수록 좀 더 효율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푸시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운동입니까? 등장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운동이고, 자, 이 등장성 운동을 할 때 근육의 길이 변화가 좀 더 길면은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푸시업바를 이용하면 당연히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푸시업바를 이용하면 손목 보호,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운동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푸시업바를 사용해서 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희 원픽은 그레이스.